연결식장에서 마침 요 들어오면은 아니 연결식장에서 아니라 분향소. 아 분향소. 분향소에서 오기를 기다렸는데 안 오셔. 안 봤어. 못 봤기 때문에 이제 연결식 날이 이제 세월이 흘러가 날짜가 지나간 연결식 날에 오잖아요. 그 다음 날. 예. 연결식장에서도 눈이 빠지게 이제 앞에 이제 자리를 주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좀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쳐다봐도 아, 내 눈이 날짜. 안 들어왔어 그 네. 앞에. 근데 강기갑 씨는 연결식장에 살짝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. 아니 살짝 왔다 간 게 아니라 강기갑 씨는 두루마기 한복 입고 이렇게 특색 옷 입었잖아요. 예, 그래서 예. 그분이 거기 이제 죽도록 오더니 다들 앉더라고요. 앉는 그 자리는 벌써 짐작이 가잖아요. 딱 보면. 예.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 이제 전부 다 이제 다 하고서는 우리 아이 이제 차례가 이제 원사부터 이제 다 이제 훈장 놓아주잖아요. 그런 게 이제 우리 아이는 9번째야. 9번째니까 이제 훈장 자리에 이제 가서 사진 있는 데다가 훈장을 놓아주고 우리 애기를 온 게 기가 막히죠. 이제 영원히 못 보잖아요. 그리고 나는 못생겼으니까 못난 부모가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는 오면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가슴이 터져서. 감기갑씨한테라도 들어가 쌀 좀 입을 쌀 주지 말고 좀 이제 그만 주라고 그거 부탁으로 간 거예요. 그랬는데 그렇게 말이 많이 했어요. 박지원 씨는 날 갖다가 처벌해야 한다고 그러고 감기갑씨는 이 촌늙은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촌늙이가 누가 시키니까 시킨대요. 내가 천치가 안 돼. 내가 그랬어요. 난 천치가 아닌 게 사과하라고 그랬어요. 또 사과 한마디 연대 안 했어요. 안 했죠. 사람이 끊겨 우리는 짐승으로 아는 거예요. 짐승으로. 못 났다고 왜 나도 배웠으면 그분들보다도 더 잘해. 정치 그렇게는 아니야. 예? 정치 잘할 수 있어. 그런데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.